안녕하세요. 이게 아마 두달 정도 지난 브이로그인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보면서 더빙을 해볼까요? 저 고기를 사고, 요거트를 사고, 유부초밥을 할 거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만났고, 생일파티도 갔어요. 이렇게 막 입에도 막 이런 거 껴서 놀고, 재밌었어요. 이거 하쿠 언니 생일파티. 다들 찍고 있죠? 재밌었어요. 아, 설거지 안 해요? 고무장갑을 끼고 평소에는 잘안 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번 몰아서 하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방 청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난장판이죠? 일주일 동안 묵힌 결과물입니다. 땡기 완전 조금 했었네. 지금은 엄청 컸거든요. 신발을 올려다 놓고 내 발도 닦고 애들 장난감 쿠션 다 털어서 정리하고, 땡이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 방에 드니까 위에 올려놓고 열심히 닦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와 TV 놓는 곳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대충 먼지는 먼저 닦아줍니다. 아, 그리고 다 청소를 끝내고 밥에 열기를 식혀준 후 유부초밥을 만들어줍니다.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쭉뺀 다음에 저것도 넣어요. 저거를 어떻게 다 먹을까 했는데 다 먹었어요. 열심히 비벼줍니다. 팍팍 비벼서 이게 숟가락으로 됐어도 됐는데 유부초밥 만들어 본지 되게 오래돼서 맨손으로 하다가 너무 뜨거웠어요. 이렇게 하다가 막 뜨거워서 엄청 뜨거웠어요. 저렇게 다 완성을 했으면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막 찾습니다. 여기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너를 키고 아마 고기를 먹는 거겠죠? 맞네요. 대패 삼겹살을 편의점에서 사왔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있더라고요. 아, 이마트 24. 열심히 구워줍니다. 환기도 좀 시켜주고, 인스타용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아, 저거 맛있었어요. 먹어주고, 먹는 거밖에 없네. 먹방을 올리고 싶었던 건가? 아, 끝인가요? 아, 어디 가네요. 어디 가는 거죠? 아, 맞아. 송주 불냉면. 뭐,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뭐한 거죠? 갑자기 망둥이로 혼내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속상한 걸 온몸으로 표현해야 강아지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아, 갑자기 내 불냉면. 맛있었어요. 매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아, 여기는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요. 어디더라? 개미 키우기도 샀어요. 아, 맞다. 개미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내일 가려고. 아, 이것도 샀어요. 브이로그 찍을 때 참고하려고. 그리고 새우를 먹으러 왔습니다. 대하. 언니도 와서 먹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라면도 먹었습니다. 치즈라면. 뭐죠? 끝인가? 아,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